아토피가 되는 거냐. 아토피가 뭔 소리야. 아토피라는 말 자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질환 뭐 이런 말이라는. 그렇죠. 네네네. 그럴 때 저는 아토피가 심하면 대개 M자 유형의 아이디얼 성향이 높은 애들이 어릴 때 아토피가 많이 있는 그 희한한 현상을 제가 발견할 때마다. 환경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없는 거나. 인간이 사는데 환경이랑 관련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격에 관련이 있다는 건 너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여가지고. 성격에 관련이 아주 많아요. 환경에 관련이 있다는 것보다 더, 저는 더 강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아토피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의 성격과 연관을 해서 연구를 한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안 보는지 참 신기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M자형의 아이디얼 성향이 높은 애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제가 꼭 물어봐요. 얘가 어린 시절에 아토피 질환으로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금도 힘들어해요. 오, 신기하다. 왜 M자의 아이디얼은 그런 발작이나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민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예민하면요. 그게 신체적으로 아주 더 잘 나타나요. 그리고 예민한데요.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참지 못하고 더 그거를 극근화하는 행동을 더 심하게 보이는 아이는 예민한데 예민한 애예요. 그렇구나. 더 악화시키는. 그렇죠. 긁는 게 제일 안 좋다고. 그렇죠. 시키는 대로 잘 안 따라요. 행동을. 그게 아이디얼 성향이 높은 애들이거든요. 로맨이 높아야 훨씬 감정적인 동요도 많고 예민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로맨이 높은 애들 똑같은 M자인데요. 네. 로맨이 높은 M자는요. 그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걸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끌리고 자기 속에서 안개 속을 헤매요. 그런데 아이디얼 성향이 높으면요. 발작적인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전혀 맥락과 맞지 않게 표현해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더 많이 해요.